있습니다. 저는 지금 차지가 왔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중국도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한번 뭐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드디어 린치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린치핀이라는 거는 시골에 소달구지가 있고 축이 있고 그 달구지 바퀴 끝에 조그만 핀이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 퍽 뽑으면 밖에 툴럭 나가요. 그게 린치핀입니다. 미국이 한국은 린치핀이야 동식 공부가 한 거야. 이거 빼나가면 큰일 나. 그래서 미국이 린치핀이라는 말을 써준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인도.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했을 때 일본 방위청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회의한 이유가 린치핀하고 코너스톤하고 어떻게 더 중요한가를 따져보려 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은 너네들은 아시아 방위의 코너스톤이야, 초석. 한국은 린치핀이야.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린치핀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일본 빼고 한국하고 하겠다 그런 소리라고. 그래서 그놈들이 그때부터 미국한테 죽어라 아양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로 헌법에 돼 있죠. 근데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 된 거 아세요? 2022년 여름에 아소 바라라는 놈이 미국을 테스트한 겁니다.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그거는 일본의 국가안보에 죽으나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참전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안 말도 안 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넌 미쳤냐 임마. 네가 무슨 전쟁을 해. 너는 우리 탄약이란 나라 놈이잖아. 너네 헌법에 의하면은. 근데 아소다로가 대만에서 전쟁하면 일본은 참전한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로서 인정을 해줬고 지난 5월 달에는 바이든이 일본의 군사력은 아시아의 선한 힘입니다. 아시아의 선한 힘입니다. 착한 힘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한테 맞짱 뜨겠다는 정부 생기면은 그러면 다시 한일합병 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야 일본 네가 알아서 이 동네 네가 알아서 지휘해.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 예, 지금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적절을 쓰는데 북한까지 파란색으로 쳐내놓은 게임 끝. 지금 미국이 중국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탄자 들어간 나라는 미국이 다 먹었습니다. 인도 다. 이제 앞으로 선거 있고 그렇지만은 예, 미국이 대만이 중국하고 뭐 잘 지내는 일 대만을 중국한테 넘기면은 태평양 다 날아가는 겁니다. 대만이 중국 넘어가면 한국하고 일본은 그냥 야 형님 오늘부터 말 잘 들을게요 라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핵무장할 거고 예, 이게 그냥 뭐 지 마음대로 막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있고 예, 이거 뭐 쭉 내가 얘기했던 일이고 예, 우리가 그 우리나라가 미국이 만든 나라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만들었다 이렇게 좀 어폐가 있는데 미국이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해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처음 만들면서 세 가지 C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Christianity. 두 번째는 Constitution, 헌법. 세 번째는 자유경제, Capitalism. 이승만 박사가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야. 그런데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이 세 개 더하기 보장해줄 미국과의 동맹.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이제 맨 마지막에 쓰죠. 민주헌법,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미국이 동맹. 그래서 한국은 국가 건립의 4대 기둥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미국은 자체가 세니까 요 세 가지로 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 성격이 뭐 거의 같은 나라인데, 지난 작년에 뭐 서울시내는 70이라는 숫자가 그냥 서울시내를 도배했습니다. 미국하고 동맹을 70년 됐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당신은 누구 찍을 거요? 나 이재명 찍을 거요. 선거하기 석 달 전에 한미동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무지하게 중요하죠. 없으면 큰일 나요. 몇 퍼센트? 93.9%입니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93.9%의 절반이 한미동맹 폐기하겠다는 놈한테 표를 준줄하는 계획입니다. 나 윤석열 찍을 거요. 한미동맹은요, 96%가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3% 이상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적극 지지입니다. 그 우리나라 좌파를 너무나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 한국 사람이 지구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국.
중국이 최악입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나라, 북한입니다. 세 번째로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이 일본이고 미국. 그 거꾸로 좋아하는 순서대로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중국입니다. 놀라운 애들한테 물어보면 중국 사람이 왜 여기 놀러 오는지 모르겠다고 화냅니다. 중국 주식 우리 거 못 사게 해야 된다고 화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동안의 정권이 친중, 반미, 반일 이건 전부 엉터리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민들하고 이 세력은 한국의 다수를 반영하는 세력이다. 이게 제가 뭐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죠. 이 조그만 파란색이 7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도 파랗게 될 거고 중국도 파랗게 될 겁니다. 기적이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죠.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조그만 파란색이 70년 동안 파란색으로 남아있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분석하면 한미동맹 때문에 남아있었다. 한미동맹은 나름뽕에서 난 게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의 귀신같은 외교정책에 의해서 얻어낸 겁니다. 미국이 할 수 없이 도장 찍은 거예요. 세계 꼴등인 나라에 전쟁 나면 가서 도와주겠대. 그래서 처칠이 너 미국 미쳤냐? 저 제3세계 노인 하나를 못 당하냐라고 영국이 미국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당할 미국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맥아더도 이승만한테 쩔쩔려고 다 쩔쩔맸으니까. 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남북한 중에서 정당성을 가진 것은 남한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유엔에 와서 몇십 년 동안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당신네들이 우리를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해줬어. 그리고 전쟁이 나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당신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어.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빚을 갚겠어. 끝내주는 소리입니다. 난 보고서 이건 누가 써줬는지 진짜 딱 내 말이에요. 우리가 합법정부다. 니네가 그렇게 말해줬어. 그리고 너네가 전쟁에서 우리를 살려줬어. 그 다음에 우리를 키워줬어. 우리가 걷기 때문에 빚 갚을 거야. 그 네 마디로 이제 그 다 얘기를 했죠. 쭉 뭐 이건 쭉 넘어가고 이거 내가 이제 이거를 아틀란타하고 거기 강의를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좌파가 너무 많은데 우파들이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거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을 반일주의라고 했는데 이승만의 초대 강의는 친일파인데 친일파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의 초대 내각은 절반이 친일파예요. 절반. 김일성이 초대 내각 볼까요? 예. 김용주 친일파, 헌병, 장영근 친일파, 심지어는 북한, 중국 공, 저 일본 공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북한군 공군참모총장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남한에 와가지고 제주 4.3 일으켰던 김달삼이라는 놈은 일본군 육군 소위 출신입니다. 김일성은 빨갱이가 친일파가 드글드글하고 이승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일파냐 이런 그 10분이면 알 수 있는 그런 팩트도 안 찾아본 이런 걸 제가 이제 쭉 소개를 한 거고요. 요번에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부산 엑스포 단 29나라밖에 그거를 밑에 있는 어떤 정신이 없는 친구가 대통령한테 우리가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잘못해준 겁니다. 우리는 저따위 표대결에서 결코 이기지 못한다랍니다. 지구에서 이런 표대결, 무슨 표대결? 감비아하고 미국이 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그 모든 이슈에서 무조건 꼴등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감비아하고 미국하고 같은 한 표인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꼴등이에요. 그 다음에 꼴등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 꼴등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긴다고 이길 수 있다라고 조언한 참모는 사표내세요. 솔직히 우리나라를 찍은 나라 보겠습니다. 29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다 A급 국가들이에요.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폴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우리 찍었더라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감비아, 아프리카에서 딱 한 명이 우리 찍었습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한민국 저 29개 나라는 지구 GDP의 80%라는 겁니다. 미주 국가의 대표 선수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졌다고 뭐 땅 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임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우리가 UN 데이를 학교 안 가는 날로 했던 날입니다. UN에 가입하지도 못한 주제에 UN에 가입도 안 했는데 UN 데이 그건 뭐 그 이유는 있어요. UN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 고마움 때문에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75년 6년 무렵에 UN에서 UN 데이를 없앴습니다. UN에 가입국도 아닌데 UN에서 탈퇴한 거예요. 그 해가 UN에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표대결하니까 우리가 못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전 UN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보면 꼬맣습니다. 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얘기 쭉 하고 예, 평화선언 이거 못 쓰는 거라는 얘기 그건 3분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평화선언, 종전선언 그 좋은 걸 왜 너는 반대해? 그게 왜 나쁜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말이죠. 이 국제정신이 역설인데 역설이라는 거는 전쟁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아니 세상에 A를 원하거든 B를 하라 그랬는데 B하고 A가 반대예요. 살을 빼고 싶으면 밥을 많이 먹으세요. 점수를 더 맞고 싶으면 공부를 덜 하세요.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목숨에 관한 국가의 목숨, 사람의 목숨, 맛있는 거 안 먹습니다. 더 살라고. 국가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반대되는 겁니다. 전쟁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데 평화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복하는 것도 평화예요. 노예가 주인한테 안 땡기면 얻어 터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평화라면. 근데 우리는 그런 평화를 몇십 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도 평화야. 그런 평화가 있고 우리가 힘이 세짐으로써 저놈이 나를 못 건드리게 하는 평화. 그것이 힘들지만 훨씬 안전한 거예요. 두 가지인데 우리는 전자의 평화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이었다. 요번에는 너네가 200발 쏘냐? 우리 400발 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꿔요. 그것도 전쟁은 아니에요. 너네가 우리 땅 한 방 쏘면 우리도 한 방 쏠 거야. 이걸로 바뀌었는데 저쪽에 그 영국의 챔벌레인이라는 저 정신없는 지도자가 처칠이 전쟁 준비를 합시다 그랬더니 미쳤어요. 전쟁 준비를 하게 평화를 내가 만들어 오겠어 하면서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위는 협정이라는 걸 사인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그래서 평화협정 종이를 들고 와가지고 해변 논자들이 비행장에다 환영 나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종이장 한 장 휘날리면서 영국 국민 여러분 이 시대의 평화옵시다. 히틀러하고 사인하고 온 거 아니야. 평화죠. 그것이 1938년 9월 30일입니다. 종이조각 힘든 날이. 그 다음 전쟁이 그 다음에 9월 3일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치학자들은 그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독일은 1년 만에 용한테 칩니다. 근데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공장에서 탱크하고 왕창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이 독일 깨는데 6년 걸렸습니다. 1년이면 끝날 일을. 저런 평화 조약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더 못한 거죠. 예, 어떤 그 프랑스 소설가가 평화 조약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영국의 전략이론가인데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삶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김정은하고 우리나라 관계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고 그랬고 저는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게 그 국제정책의 진실들이죠. 이 사람이 프랑스의 소설가인데 저 사람이 역사책을 뒤져봤어요. 자기가 살던 시대가 1860년인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서부터 뒤져가지고 평화협정을 8000개를 찾아냈습니다. 8000개가 유지가 된 거가 하나도 없어요. 2년 만에 다 깨졌습니다. 2년 만에 전부 전쟁이 났어요. 그 모든 평화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면 전쟁이 다 나요. 근데 그걸 맺자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사람은 예일대학 교수입니다. 난 저 사람 논문 읽고 어렸을 때 야 끝내주는 발견이다 그랬습니다. 평화협정이나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은 그런 조약이 없는 나라보다 전쟁할 확률이 훨씬 높다.
와, 끝내주는 발견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상식의 상식이죠. 대한민국이 멕시코하고 통화조약 맺을 이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나라는 평화조약을 안 맺습니다. 전쟁할 나라들이 맺는 게 평화조약이에요. 근데 어느 경우라도 약간 밀리는 놈이 시간 벌기 위해서 맺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조약 맺자고 그러는 거는 북한을 좋아하는 놈들, 그리고 북한입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평화협정 맺자고 그러는데 그건 왜 맺으면 안 되느냐. 미국의 보웰벨 대장이라고 한국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이가 하도 저걸 맺자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양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 이거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이제 좀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말도 썼어요.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온다면 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저거는 국제적 현실주의 국제정책으로 정답은 아닙니다. 미국이 이 나라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에서 가래. 그럼 저건 날입니다. 너 꺼져 임마. 니네 국민이 93%가 우리 있기를 원해.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한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내가 아까 미국은 인벤터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 더 얘기 안 했는데 미국은 인벤터, 카우보이, 워리어입니다. 카우보이라는 거칠단 뜻이에요. 다만 미국은 뒤통수는 안 쏩니다. 이마를 써요, 이마. 경고하고서 이마 쏩니다. 그리고 워리어. 미국은 웬만하면 전쟁합니다. 국가의 이익이 아닌, 뭐 국가의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왜? 가장 빠른 수단이니까. 가장 빠른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한국에,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미국이 제일 쩔쩔맸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박정희, 이승만. 아까 누가 더 좋아요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그 말씀하시는 분 계셨는데, 예, 부국, 건국. 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두 사람의 설계도를 아주 잘 만들어서, 그 다음 대통령들이 말아먹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기념관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정말 몇십 년 만에 나온 거죠. 보고. 트럼프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조금 넘어가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그 우리 보수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보수가 좌파를 이기는 데는 공부가 3배 필요해요. 왜냐하면 좌파는 심장에 호소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트에 호소해요. 하트.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 말에 팍팍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수는 이 뇌에다가 호소라는 겁니다. 그 영국에 그런 말이 있죠. 20대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인간은 하트가 없는 사람이다. 30대에도 사회주의인 사람은 브레인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경험해본 결과 좌파 교수들 좌파들하고 우파 교수가 똑같은 수준의 인기를 유지하려면 좌파도 공부 한 세 개쯤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재인이가 된다면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령들이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무슨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애들이 예병 대령들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세요. 우리가 대령인데요. 우리 아들들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 설득하려면 좀 세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한다고 해서 제가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씩 모여서 제가 국제정책을 가르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아들들 이기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전교조 20년 한 사람도 2시간 만에 깨놓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거가 진리니까. 우리 거가 right side of history니까.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거 언제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자꾸 회피한 거예요. 니네 말도 일리가 있지. 맞아, 우리나라는 불평등한 사회야.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 누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새 하마스 지지하는데 한둘이 아니에요. 둘 다 잘못이네. 이스라엘도 잘못. 누가 더 잘못인데를 얘기해야죠. 누가 더 잘못인데를. 예,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서 공부를 뭐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 쭉 보시고 예, 요거 마지막 그림을 표시를 해드리겠는데 지금 세계의 싸움은 이 독재국가 네 나라와 자유주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독재국가 네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랑 붙어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에요. 근데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저거를 깨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미국하고 일본이 타이트하게 달라붙어야 되는데, 아, 이놈이 둘이 싸우고 있네. 이거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붙여보려고 미국이 무지하게 쓰는 겁니다. 이분 박근혜까지도. 박근혜 여기 가서 전했잖아요. 중국 가서 중국 군인들을 비교했잖아요. 그때 내가 미국에 출장 왔는데 에반스 리비어라는 미국 고위급 외교관이 뭐라고 하세요? 너네 대통령 중국 갔는데 우리 얼마나 화났는 줄 아니? 얼마나 화났는 줄 알아? 얼마나 화가 났는데 리얼리 부들부들 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났다 이거예요. 니네 대통령 중국 가서 중국 군들한테 이거 하고 있었다. 우리가 적국인데 걔네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는 국제정치에 대해서 너무 몰상식한 일을 한 겁니다. 둘이 싸우니 이게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어디까지 가냐면 얘를 빼고 하자까지 갔습니다. 얘를 빼고 하고 빼고 가자. 이 둘이 힘을 타이트하게.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가 반일하고 친중하고 친북하고 미국한테는 맞짱 뜨자 하는 동안에 일본이 대폭 군사력이 세진 것이고 그 맥락을 이용해서 대만에서 전쟁하면 우리는 참전한다고 얘기까지 한 거고 그거를 이거 싸움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이거를 요 목표로 바꿔놓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입니다. 셋이 타이트하게 붙었고 전선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얘네가 이겼답니다. 얘네가 이기는 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중국이 펄펄 뛰고 우리한테 아양떠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의 미일중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매일했던 말이에요. 미일중로. 이디움입니다. 이디움.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미일중로. 그것이 박근혜 때 미중일로로 은이 바뀝니다. 근데 너네들 미쳤냐? 나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미중일로. 문재인 때는 말이죠. 중미관계라고 쓰는 건 나타났습니다. 중미관계. 미중이 아니라. 그리고 미북관계라는 말이 이미 없어졌어요. 북미관계입니다. 북미. 외국, 중국, 일본,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취임하는 날 테스트 하더라고요. 미국은 누가 특사로 왔는지 아십니까?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민간인.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의전서열상. 일본은 외무장관, 중국은 부주석. 중국 사람이 제일 높습니다. 왕치상. 그리고 일본 외무장관은 부주석보다 낮아요. 그렇게 왔는데 청와대가 이제 용산이죠. 첫날 만나는 순서 거기서 다 게임을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미국 부통령 남편 민간인 제일 먼저 만났어요. 미국. 일본 외무장관 들어와 두 번째로 만나고 중국의 국가 부주석 들어와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다시 미일 중로로 하루에 바꿔놓은 겁니다. 그 외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깡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지금 현재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일본 한국 보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제가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한 거라기보다도 저는 힘을 구성한 겁니다. 힘.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되게 허약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연평도 이런 폭격 사건 나고 그랬을 때 거기 있는 부대장들 얘기 들어보면 저것들이 말이죠. 얼굴도 허약하고 키만 크고 몸무게는 안 나가는 놈들인데 용감하기는 되게 용감해요. 용감하기는 되게 생각보다 너무 용감하게 되는 거라. 그 애들이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예요. 우리나라가 젊은 친구들이 다 빨갱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빨갱이가 돼요. 내가 그 연세대학교 지금은 그게 없었지만 옛날에 대강로라는 길 있잖아요. 여러분 다 대강로에 대모대가 한 30명 내려옵니다. 뭐 독재 타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빨갱이들이. 근데 학생이 그 미제 스포츠카를 딱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하나 봤을 때 둘이 조부했을 때. 우리 옛날 가서 도망갔습니다. 차 탄 놈이 도망가야지. 그런데 그 놈이 딱 내리더니 야 여기는 차길이니까 너희들 비켜 그러더라고요. 여기 차길이야 너네들 저기 가서 내려가. 그래서 인도로 내려가. 그런데 내가 그거 보고서 아 얘네들은 공산주의는 못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낙관이지만 문제는
걔네들이 핑크예요. 핑크는 투표할 때 빨간에다 투표합니다.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강의도 공부도 시켜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그 하다 보니까 무려 한 시간 반을 했는데, 그래도 밥을 먹고 하는 바람에 밥을 나중에 먹으면 한 시간 내에 반드시 끝내야 되는데, 그 밥을 먹은 후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우리 또 우리 황 장모님이 조금씩은 가지고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30분을 용감하게 더 썼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네, 질문 네, 대한민국 만세! 이분하고 같이 뛰면은 한국군이 더 잘 뜁니다. 그 미국 해병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 해병대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그 제일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은 뛰는 속도가 우리랑 같은 해병대는 한국군밖에 없어 그래요. 근데 한국이 뭐 체격이 좋아서 잘 뛰는 것보다 앞발이라서 잘 뜁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은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제가 요번에 쓴 책의 제목이 중국은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김정은이 종합병원이라는 건 뭐 나중에 여러분 김정은은 종합병원입니다. 맨 내부에 죽어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못 이기는 이유, 중국이 미국을 못 이기는 이유가 아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한다고 러시아한테 북한이 폭탄 내렸죠. 근데 대포에다가 놓고 쐈을 때 대포가 이렇게 됐어요. 대포가 터졌습니다.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가 지금 무지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내년에 망하는데 요거가 캘리포니아 앞에서 지키는 배죠. 이 배가 서해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나라 신문에 절대로 안 납니다. 이 배가 서해에 들어가서 항진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중국한테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야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미국 북한 줄게 대만 다오, 북한 줄 테니까 대만을 다오 라고 했는데 미국의 답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내 거야. 미국 그런 나라입니다. 둘 다 내 거야.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되죠. 마지막 이건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2008년에 레만브라더스 쓰러지는 해에 그때부터 내가 미중 패권전쟁 강의를 100번도 더 했습니다. 2008년에 가서 2038년에 세계 1등은 미국이요. 2038년에 세계 1등은 어디냐 물어보길래 미국이라고 대답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소리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니네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중국은 8%씩 크고 있고 미국은 3%씩 크니까 2038년에 내려마브라더스 2008년에 무너집니다. 2038년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서고 중국이 세계 챔피언 된다고 보고 있지. 그랬더니 조선일보 기자가 뭐 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네들은 미국이란 나라를 몰라. 미국이 말이야 이때까지 기다릴 것 같냐? 2038년까지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중국 너 나보다 더 잘 사는 네가 1등해라 그럴 것 같아 네 생각에? 너는 미국을 깡패라고 본다며? 그 내 주장은 이 무렵에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셀 때 중국의 경제력을 꺾어놓을 거라고 난 보고 있어. 2038년에 가서 중국하고 싸우려면 중국으로 싸워야 되는데 2015년에 싸울 때는 바로 참대 미국이 중국 경제를 꺾어놓을 거야. 그래서 미국은 앉아.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나서 중국을 봤죠.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꺾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100% 꺾어지는데 꺾어지는 가장 끝내주는 데이터 이게 뭐 다 나와요. 미국이 지금 경제발전 속도가 중국보다 높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된다고 다 예측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데이터로 다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뭐 웃기는 회사 이거 중국이 고속철도를 미국 학자들이 중국 가서 보고서 상하이 가서 보고
우리는 끝났다. 미국은 1등이 아니야. 미국은 이런 기차가 어딨니? 시속 200km짜리가 어딨어? 중국은 200km짜리로 푸동공항에서 상하이 시내까지 20분 정도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1등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중국이 죽는 겁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만드는 동안은 돈을 벌어요. 철도 들어가고 기차 만들고 이렇게 GDP가 쭉쭉 늡니다. 다 만들어 놨는데 타는 놈이 없어.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고속철도 회사가 낸 적자액수가 중국 GDP의 6%입니다. 한 회사가. 그 끝이죠. 이번에 중국이 비행기 여객기 날렸죠. C919. 그거 딱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민족주의적으로 야 우리도 이거 만들어. 그러니까 중국 간부들이 전부 다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파티하고 다 내렸습니다. 비행기 뜨고. 왜? 중국 가봐. 자, 책을 한번 봅시다. 네네. 나는 그 제가 네네. 이 박사가 여기 세 번 LA 와서 강의를 다 들었는데 네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저도 미국에서 지금 45년째 살고 있고 전강원 목사가 이 박사님이 기독교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 놀라가고 싶으세요. 저요? 네. 믿는 분 같아요? 안 믿는 분 같아요? 아니 믿는다는데 뭐 장이 제일교회를 나간다고 제가 미소해서 봤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번에 가든시티에서 교회 수였는데 나는 전강원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니 제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인데 난 그 친구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거기서 교리 총장을 하면서 지금을 탈퇴했다고 들었는데 그 왜 탈퇴했는지 그거를 내가 듣고 싶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거는 나중에 따로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오늘 박사님께 박수. 기념 촬영 해야 되니까 기념 촬영 하기 전에 마침 기도를 우리